아,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음식을 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 놓은 막국수 체험 박물관이죠. 입장료가 따로 있고 체험료가 따로 있네요. 아, 맞아요. 여기는 체험 박물관이다 보니까 체험 위주예요. 그러다 보니까 체험하시는 분들은 입장료가 포함이 된 거고, 네네. 체험을 안 하실 분들은 입장료를 별도로 내셔야 되는데, 네. 여기는 체험이 90%예요. 아, 네. 꼭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게 좋아요. 아주 강추. 여기 춘천시 거주자는 무조건 20% 할인? 네네,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여기는 막국수 체험 박물관인데, 막국수 체험 박물관은 1층과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1층은 메밀의 성장 과정과 그리고 메밀로 만든 음식들, 그리고 농기구, 그 다음에 막국수에 대해서 효능, 그리고 요즘의 음식의 종류, 이렇게 다양하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메밀의 성장 과정을 쭉 표현하는 거예요. 그래도 먹는 것보다는 일단은 알아야 되잖아요, 막국수. 한 가지만 알려드릴까요? 메밀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, 네. 씨를 뿌리고, 네. 날씨가 요즘처럼 좋으면 60일. 두 달이요? 두 달이면 메밀을 수확을 한대요. 아, 그렇죠? 그렇죠. 씨를 뿌려가지고 꽃이 펴서 열매가 맺히는 과정까지. 아. 더군다나 영도에서부터 43도가 메밀 씨앗이 달아낼 수 있는 그런 온도라는데요. 영화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메밀은 싹이 난다. 보니까 잘게 써놨어요. 다 필요 없고 메밀은 루틴 덩어리다 라고 할 정도로 루틴 성분이 많이 있다.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, 예전에 먹을 게 많이 없었을 때는 대표적인 부황작물이긴 했는데 지금은 먹을 게 굉장히 많잖아요. 지금은 오히려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데 바로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다는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당을 낮춰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이러한 기능들이 있어서 건강식으로 많이 드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몇 인분 할까요? 저는 한 2인분 곱빼기로 일단 먹겠습니다. 아까 5인분 얘기한 거. 아, 그건 너무한 것 같아요. 제가 5인분 먹는다, 못 먹는다에 걸으려고 그랬더니. 아유, 못 먹습니다. 근데 반죽 좀 해보셨어요? 아니, 저는 먹기만 잘하지. 아, 그러면 오늘 제대로 가르쳐 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자, 이 정도의 물을 넣고. 가슴. 이거 집에서 많이 해보시죠? 아, 네. 요리 좀. 장가가려면 요리 많이 배워야죠. 이렇게 하면 되죠? 빠르긴 한데 한번 해보세요. 요즘은 이 껍데기를 벗기는 그런 기술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100% 순메밀 막국수도 충분히 가능해요.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제가 한 거를 여기다 이제 넣겠습니다. 이렇게 자, 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 배달 정하고 이거야 뭐 하나 둘 셋 와 이거 힘드네 이거 저기 닿을 때까지 더 조금만 더 오 잘하셨어 오 대박 됐나요? 여기는 어딘가요? 아 여기는 이제 양념하는 곳이죠. 아 네네 기본 양념을 저희 해드리고 비벼서만 드시게끔. 네. 이게 설탕이죠? 이건 마약가루입니다. 양념 소스. 여기 막국수 체험관만 있는데 혹시 다른 데서 뭐 절대 없나요? 여러분들 직접 만드는데 직접 만드는 이 정도면은 3명에서 와서 충분히 네. 먹을 수 있는 양이네요. 반죽은 작았었는데 면으로 딱 나오니까 양이 굉장히 많아진 네. 것 같아요. 야채 맛집 프로를 많이 봐서 혹시 레시피 빼놓은 거 아니죠? 아닙니다. 어디 장사할 거 아니죠? 진짜 잘했습니다. 진짜 나요?
하고 달달하게 살짝 어때요? 얼려서 진짜 맛있네. 아, 물론 국수를 살짝 얼려서 자기가 맛있다는 게 어딨어. 내가 먹어봐야지. 연유를 후려. 진짜 대박. 완전 당추예요. 아, 맛있어. 소스가 필요하다 그랬잖아. 맞거든. 난 소스라고, 소스가 맛있다는 거지. 소스가 그 오일을 끊으려고 근데 네, 5일 동안 끊으려고 했는데 근데 내가 맛소스를 엄청 좋아하는데 오래됐다고 맛있는 게 아니야. 그냥 비율인데 이거 맛있어요. 아, 진짜 맛있네. 한 번 더 뽑아볼까? 아, 여기 좋네. 전나무예요. 전나무요? 네. 아, 그러게요. 맞아요. 전나무 숲길이에요. 여행 오셨을 때 수양대 밑에 이제 수양대 쪽이나 이쪽에 여행을 하시고 뭐 막국수도 한 그릇 드시고 또는 날씨가 별로 안 좋거나 약간 쌀쌀해질 때 이 바로 옆에 온천이 있어요. 아, 월드 온천? 월드 온천이라고 온천이 있는데 옛날에 여기에 작은 온천이 있었는데 물이 좋다라고 굉장히 소문이 났어요. 더 크게 확장되어 있는 곳인데 온천욕도 한번 하고 바로 앞에 더 좋을 것 같고. 이게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시죠? 잠깐만요, 재보고 올게요.